강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이어 춘천시 산하기관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춘천도시공사 이야기인데 규정을 어기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춘천시가 최근 발표한 춘천도시공사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사 직원의 배우자를 적합한 절차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춘천시 감사 결과 춘천도시공사는 이 과정에서 공개 모집 절차는 물론 채용 공고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3월 정규직 직원 결원이 발생하자 같은 해 6월까지 단기 기간제 근로자를 뽑았는데 채용된 근로자가 해당 부서에 근무 중인 직원의 배우자였던 겁니다. 또 이 사실을 알고도 근로기간을 3회 연장해 감사기간인 지난 3월 31일까지 약 1년간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지급된 급여는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임직원의 배우자나 친인척을 배제하는 내부 지침도 있었지만 무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도시공사는 인력이 부족해 생긴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원이 갑자기 나갔으니까 부족한 인간들 선별 자로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금방 또 채용하려면 인원이 또 기간이 걸리죠. 공개 채용하고 공고하고 뭐 이런 기간이 있으면 사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는 부분은 그래도 문제가 있다. 춘천시는 기간제 근로자 부적정 채용에 대해 기관 경고 처분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이어 도시공사까지 춘천시 감사에서 잇따라 산하기관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지속적인 관리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연 뉴스 박명원입니다.